네, 안녕하세요. 이용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신진 작가 공모 선정 작가전 1부가 비움 갤러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명의 작가님들이 1부 또 다른 10명의 작가님들이 2부에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가 다 끝난 뒤에 초대 작가와 그리고 그 아트페어 나가는 작가를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아 정 작가님과 그리고 김승현 작가님 이렇게 두 작가님과 또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님들의 작업 세계, 그리고 작업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 잘 이어나갈지, 어떤 점을 좀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계속 작가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예. 그 수백 명의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만큼 다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알아주는 것과 아니면은 좀 소소한 거나 뭐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야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뭐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작업을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비움 갤러리는 다음 전시 28전 준비하고 있고요. 28전은 여름 선물 28전은 전부 다 28만 원으로 판매되는 전시입니다. 관객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은 아니면은 처음 컬렉팅 하는데 작품 가격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뭐 아닌 것은 안 나올 테니까는요. 안심하시고 관람하시고 소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도 전시와 페어가 많기 때문에 출품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페어가 새로 생겨가지고 진행한다는 메일도 오늘 오고 그랬는데 참 너무 많은 페어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갤러리스트들도 그럴 것 같아요. 계속 페어가 이어지면은 그걸 정리하고 취합하고 보내고 또 작가 모집하고 이것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페어에 많이 참여하는 갤러리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뱅크아트 페어만 올해 계획 잡고 있고요. 네. 여기서 12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하는데, 이때 소소하게 이벤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이벤트 참여도 하시고, 또 관람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461명이고 유튜브는 372명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은 또 어제보다 조금 소소하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들 외에 또 방문해 주신 분이 이제 갤러리 시스템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홍보차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움 갤러리가 검색해도 잘 나오고
홈페이지 가도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정리가 잘된 갤러리가 흔치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페어나 이런 전시를 꾸준히 나가면서 정리를 잘하는 갤러리가 300개가 안 된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비움 갤러리는 그 수많은 갤러리 중에서 300등 안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네. 일단 보면은 비움 갤러리는 검색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전시가 어찌 되었든 간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는 것 같고요. 예.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좋은 전시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시 중에 또 젊으신 분들이 학생분들 같았는데 많이 여럿 오셨었는데 제가 상담 중이라서 응대를 못했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동국대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동국대 어떤 공대 교수님이 이 비움 갤러리를 적극 추천해서 수업 때마다 얘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가 가까우니까 또 여기가 뒤가 동국대 후문 쪽에서도 가깝고 충무로역에서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간혹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미대 쪽은 또 전혀 반대쪽이어갖고 그쪽 학생분들은 거의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고 작업하느라 바쁘겠지만은 혹시라도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좀 내려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거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10년 만에 듣는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원론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밖에 나오면은 들을 기회가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비움 갤러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좋은 이야기 오고 가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들은 일단 자기 PR이 중요하니까는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크게 부풀려서 대단한 일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하게 늘려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현실로 되기도 하고 또그 연결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자기 PR을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갤러리스트로서도 봐도 어떤 자신감이 있고 자기 PR을 잘하는 작가님들의 관심을 갖지, 자기 PR이 잘안 되고 또 작업에 대한 얘기만 한다면은 좀 약간은 좀 신뢰가 덜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업 자체가 좋은 거는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이 좋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 좋고 외형이 좋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작가의 그런 보여지는 그런 PR 능력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움 갤러리는 좀 주변이 비즈니스 지역이어서 그런지 여유롭게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잠깐 짬 내서 오시는 분이나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작가의
좀 작업이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R이 잘 하시는 분이 저는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작업은 물론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만은 작가의 PR 능력도 전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님들 비움갤러리 공모전이나 아니면 단체전 공모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더운 날이었는데 찾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비움갤러리는 지금 신진 작가 공모 선정 작가전 1부 7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오셔서 한번 쭉 보셔도 좋고요. 특별히 이제 작품 옆에 리스트와 작가 소개도 같이 있으니까는요, 그것을 읽어보는 재미랄까 아니면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